북한에서 어렵게 탈북을 한다 해도 한국에서 정착하는 일이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탈북 청년들의 경우 정부의 지원으로 대학교에 입학은 해도 수업을 따라가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방과 시간을 이용해 탈북 청년들의 대학 생활과 사회 적응을 돕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한나은 기자입니다.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세일 아카데미. 이곳은 북한에서 탈북한 청년들이 대학 생활과 사회 적응을 잘할수 있도록 돕는 교육 기관입니다. 탈북 청년 대부분은 정부의 대학 진학 지원 정책으로 입학은 비교적 쉬워도 남북 간 학습 격차로 졸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좀 탈북 친구들이 어좀 영어나 특히 영어나 컴퓨터 같은 부분에서 좀 많이 여기 친구들보다 여기서 좀 태어나서 교육받아온 친구들보다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친구들이 대학교 다니면서 아니면 또 대학교 가기 전에도 이곳에 많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곳에선 국어와 영어, 수학 등 기초 과목부터 컴퓨터 코딩, 간호 교육 등 학생이 필요한 분야는 무엇이든 배울 수 있습니다. 강사는 100% 자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학생이 필요한 수업을 신청하면 아카데미에서 교육자를 찾아 이어주는 방식입니다. 수업은 많게는 일주일에 두 번, 일대일로 진행됩니다. 교사와 일대일로 만나다 보니 개인별 수준에 맞춘 학습이 가능하고 집중적으로 학생을 돌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지낼 수 있는 이 모습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이고 그리고 그 힘으로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그 힘으로 사회에 나가서 그냥 잘 살아줬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이고 저희의 기대입니다. 세일 아카데미 측은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교육을 통해 탈북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게 목표라며 북한 선교와 통일 이후 북한의 재건을 위한 리더를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